안녕하세요. 독자 여러분,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. 2018 부산 국제 모터쇼가 6월 7일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. 처음으로 만나보실 모델은 렉서스의 신형 ES입니다. 제 뒤로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? 예,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ES300H,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. 후속 모델이고, 지금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 LS 모델이 있거든요. 근데 약간 베이비 LS, 약간 작은 LS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우선은 국내에 오늘 처음 공개가 됐고, 중국 시장에 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내를 보여줄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외관을 우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차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돌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측면인데요. 측면 라인이 기존보다 좀 더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차가 쭉 뻗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예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C필러 라인과 이 후면부, 특히 이 리어 스포일러 부분이 좀 두툼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좀 기존의 ES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죠. 좀 더 스포티하고,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파여 있고, 또 상당히 디자인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존의 ES의 느낌과 비슷한 부분들, 리어 램프라든지 아니면 하단 범퍼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 조금 전세대와 닮아 있으면서도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느껴집니다. 측면으로 차가 계속 도니까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. 측면을 보시면은 우선은 기존보다 좀 더 커진 이 휠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, 휠 하우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리고 휠도 상당히 커서 이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요. 휠 디자인도 꽤나 멋지게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약간 이렇게 바람개비 소용돌이 치는 듯한 느낌인데, 뭐 휠의 광택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예쁩니다. 그리고 앞모습은 멋있어요. 잘생겼어요. 잘생겼는데, 뭐 램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퍼 디자인이 아주 완성도가 높은데,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쪽 앞쪽 그릴이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죠. 뭐 저희 LC 시승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렉서스의 디자인을 살펴보셨겠지만, 꽤나 적극적이고 또 과격한 디자인을 LS에서 가져왔다.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이런 디자인들이 이제는 눈에 익어서 그런지 상당히 멋있고요.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. 측면 라인이 진짜 예쁘네요. 뭐 보시면은 가까이 좀 가볼게요. 사이드미러 디자인도 최근에 시승했던 LC랑 좀 비슷한 디자인 느낌이 있고요. 측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로 오면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. 그리고 C필러 디자인과 그 아래쪽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된 부분들이 아주 역동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후면 디자인이 정말 멋있네요.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나 이렇게 L자 디자인이 곳곳에 들어간 부분을 볼 수가 있고, 렉서스 엠블럼과 또 하단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막 튀어나오거나 과격한 디자인은 없고요.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독자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이쪽에 안쪽에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. 이런 디자인은 사실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이고, 또 그 중간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, 마찬가지로 이쪽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. 공기 역학적인 부분과 미학적인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고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뷰에서 봐도 차가 상당히 예쁘네요. 디자인 자체가. 그리고 측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, 정말 늘씬하게 쭉 뻗어 있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내를 못 봐서 아쉬운데요. 실내 형상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LC랑 좀 닮아 있고, 안에도 슬쩍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, 가죽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시트 디자인이나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공개를 안쪽을 안 하니까
많이 아쉽네요. 그리고 또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뭐 범퍼 아래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수염처럼 이렇게 디자인해놨는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고 잘 어울려요. 이쪽도 보시고요. 램프 디자인은 최근 헤드램프 디자인은 거의 렉서스의 패밀리 룩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차종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